됐나? 모르겠네. 네,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좀 멋진 글을 썼어요. 네, 지금 뭐 이제 일종의 안아골절 같은 것 같은데, 뭐 내부위를 수술했다고 하죠. 이쪽인가? 네, 왼쪽. 네, 여기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라고요. 네. 마스크 쓰고 월드컵을 출전을 하겠다. 네, 복면이죠, 복면. 스스로 처음으로 SNS 통해서 근황을 전했고, 1%의 가능성만 있어도 앞만 보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 한주 받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얻었다. 보이고 네 군데가 골절된 손흥민은 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1월 24일이죠. 11월 24일 맞나요? 12월 24일 아닌가? 11월 24일. 월드컵에 관심이 없나 보다. 별님, 손흥민은 대표팀에 꼭 합류하고 싶다는 바람을 했습니다.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예, 수술 이후에. 근데 이 말이 좀 멋졌어요. 이 말이 멋졌다.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이다.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.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단 1%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다. 네, 뭐 이렇게 예,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1%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감독은 뭐 뽑았죠. 뽑았고 뭐 손흥민이 벤치에 있는 것 자체가 또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건데 또 어쨌든 경기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가는 것도 맞을지도 모르겠는데, 이게 좋은 선택이 될지, 또, 우리 16강 이후에, 어느 정도 4강, 뭐, 이렇게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, 그것도 한번, 보면 좋겠네요. 예, 네,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, 한달 정도 진행이 되네요.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응원합니다.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데, 또 한편으로 경기력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티오를 하나 더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게 맞는지. 그리고,